안녕하세요. 김경훈 기타 교실입니다. 방금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곡의 커버는 나 어떻게의 앞에 1절 부분까지였습니다. 자, 이 곡은 축과 낭만의 통기타 1권에 들어있는 곡이고요. 산울림의 아주 유명한 곡인데 여러분들은 아마 제1회 대학가요제의 대상곡으로 기억하고 계시겠죠. 원작곡자는 산울림의 멤버이죠. 김창훈 씨, 김창완 씨와 행제지간이죠.의 작사, 작곡인 곡이었어요. 그래서 이 산울림도 그들의 앨범 속에 이 곡을 취입을 했었고요. 대학가요제 대상, 즉 샌드페버즈의 그룹 사운드와는 사뭇 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. 자, 저는 1절까지만 커버를 했고요. 혼자서 자신이 기타를 치면서 이제 부르기에는 중간 1절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간주 부분의 이제 일렉기타의 애드립을 할 수가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빼버리고 적당하게 전주, 그리고 이제 반주 부분을 혼자서 좀 맛깔나게 할수 있도록 편곡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커버는 1절까지만 했고요. 이제 전주 부분, 그리고 나머지 이 반주에 나와 있는 약간의 추임새, 그리고 이 8비트 고고의 이제 퍼커시브를 이용한 이 반주 방법, 그리고 얼터드 베이스, 그와 같은 것에 대한 강의를 이제 쭉 진행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이 강의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